네, 이번에 풀 문제는 2016학년도 9월 모평 B형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두 초점이 FF'인 쌍곡선 위의 점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점 P는 일사분면에 있고요. 삼각형 PF'F가 이등변 삼각형일 때 우리는 뭘 구하라? 삼각형의 넓이를 A라 그럴 때그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네.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어떤 삼각형?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세 변의 길이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뭐예요? 일단 이런 글밖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야지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자, 쌍곡선을 먼저 그립시다. 자, 쌍곡선은 뭐예요? 지금 일단은 재를 그리려면 우리가 뭐냐? 항상 점근선을 먼저 찍죠. 자, 점근선이 뭐예요? 제가 a제곱이 1, b제곱이 3이기 때문에 아, 얘가 지금 여기다가 1, 여기다 루트 3을 찍고 그러면 1, 루트 3을 찍는 점근선을 그리고요. 마찬가지 이쪽에 마이너스 1, 이쪽에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쌍곡선을 그립니다. 점근선에 극한이 되면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그려주죠. 됐죠? 그 다음에 점 P는 1선이 있는데 지금 PF'F가 이등변이니까 우리는 F점을 찾아줘야겠네요. F는 뭐예요? 지금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아, 1 더하기 3이 C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가 C의 제곱. 따라서 C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따라서 이 초점의 좌표 F가 되겠고 얘가 2가 되겠고 이쪽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P 한 점을 잡았을 때 그것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넓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는 아닐 거예요. 왜? 모든 a의 곱이니까. 자, 그럼 뭡니까? 하나 점을 p를 잡았을 때 일단은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 즉,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4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p를 적당하게 잡아서 이익이랑 같은 데를 p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p를 잡아서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겠다. 그래서 얘 길이가 얼마?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이등변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PF'요. PF의 차는 일정합니다. 이 A로. 따라서 지금 A가 1이기 때문에 두 차가 2로 일정하려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럼 4, 4, 2의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4가 이쪽이 말고 조금 더 길어지게. 아, 여기에. 이쪽에 뭐가 되도록? 4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 길이랑 이번에는 이쪽 길이가 같아지도록 여기가 4가 되도록 그러한 이등변을 또 잡을 수가 있겠네요. 맞죠? 그렇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다. 여기랑 여기 같다. 이등변.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면 여기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번 얘와 얘 찾아. 걔가 얼마?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다? 6이 돼야겠다. 따라 이번 4, 4, 6의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구합시다. 자, 갑니다. 그럼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은 뭐예요? 첫 번째 삼각형의 이등변은 4, 4, 2니까 우리는 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그럼 얘가 2등분 되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4하고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15. 따라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S1 2분의 1에 2 곱하기 루트 1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큰 거죠, 큰 거. 큰 거는 마찬가지 어디에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 그러면 2등분 절반 절반 3이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돼요? 16에서 9를 빼잖아요. 7이니까 여기가 얼마? 루트 7이 되겠다.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S2 두 번째 면적은 2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루트 7이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 여기가 루트 15. 그다음에 여기가 3루트 7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에서는 두 개를 모아라 그랬다. 그 넓이가 하나가 A. A가 있으니까 그런 A를 모두 곱하여라. 두 개를 곱하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3루트.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7이는 7, 7로 35, 105가 되겠네요. 따라 더 이상 뭐 계산은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든 a의 곱은 얼마가 되겠다? 3 곱하기 루트 105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